집밥 백선생에서 소개됐던 쯔유를 만들어 여러 요리에 활용하곤 한다. 부타동에 쯔유를 넣으면 일반 간장소스보다 더 깊은 감칠맛이 난다. 쯔유와 부타동 만드는 법을 함께 소개한다. 디포리와 멸치를 2분간 팬에 볶아 비린내를 날려주고 양파와 대파는 단맛이 올라오도록 그을음이 생길 때까지 충분히 구워준다. 볶은 디포리와 멸치, 구운 양파와 대파를 넣고 간장 4컵, 설탕 1컵, 맛술 반컵, 생강 1티스푼, 물 5컵을 부어 센 불에서 15분 동안 끓인다. 육수가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 30분 동안 더 끓인 뒤 다시마 5장을 넣고 10분간 더 끓여준다. 불을 끈 뒤 가스오브씨 한 줌을 넣고 한번 휙 저은 후 바로 건져낸다. 오래 끓이면 향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이다. 건더기는 버리지 말고 물을 부어 끓이면 따뜻한 국수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완성된 쯔유는 냉장 보관하면서 덮밥이나 국수 요리 등을 할 때 사용하면 좋다. 쯔유로 부타동을 만들어 본다. 대파와 양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얇게 썬 돼지고기 목살을 한입 크기로 잘라준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파를 볶아 파향을 낸다. 그리고 양파를 살짝 볶다가 고기를 넣어 핏기가 사라질 때까지 볶아준다. 고기가 익으면 쯔유 반컵과 물 반컵을 붓고 약불에서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졸인다. 이제 달걀을 풀어서 부어주는데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80% 정도 익었을 때 불을 꺼준다. 밥 위에 고기를 올린 뒤 기호에 따라 후추를 더한다. 그리고 다진 파와 깨를 올리면 백종원 쯔유로 맛을 낸 부타동 완성이다. 따끈한 밥에 짭조름하고 담백한 고기가 어우러져 먹을수록 입맛을 당긴다. 쯔유만 있으면 뚝딱 만드는 한 그릇 요리 부타동. 정말 간단하고 맛있다.